첫 번째 요리 어떠셨어요? 아, 예, 재밌었어요. 그 아까 남은 그 닭가슴살 반죽을 가지고 또 다른 요리를 만들어 볼게요. 아, 잠시만요. 여보. 수고했습니다. 무거운 몸으로 괜찮으세요? 아빠가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을 먹었더니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뱃속의 아이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그 반쪽으로 간단하고 맛있는 반찬 요리 하나 만들어 볼게요. 구운 닭가슴살과 나물 반찬만 먹는 현미 씨에게 꼭 필요한 요리. 간단하지만 맛있는 반찬. 닭고기 양파 볶음 시작해 볼까요? 어머님 칼질을 많이 해보셨죠? 이유식 만들면서 좀 해봤습니다. 네.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한번 그럼 양파 채 써는 거 한번 볼게요. 양파와 피망은 채 썰고 버섯은 결대로 찢어줍니다. 신랑 만나서 가장 좋은 게 부엌일이나 아니면 집안일 하는 거를 너무 잘 도와줘요. 아, 정말 아이와 또 이제 태어날 아이까지 있으니까 네. 가정이 더욱 행복해질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잘 챙겨주는 남편이 있어서 부러워요. 자상한 남편 꼭 만날 거예요. 볶는 걸로 이제 갈게요. 오이를 돌려주고요. 알새우, 양파, 피망, 버섯을 순서대로 넣고 볶아줍니다. 양념 넣어줄게요. 다. 가지마리를 하고 남은 닭가슴살 무침을 넣고 굴소스와 후춧가루, 허브가루를 넣으세요. 깨도 그냥 넣는 것보다 손으로 약간 으스러뜨리면 좀 더 고소한 향이 나와요. 맛있게 완성되고 있는 닭고기 양파 볶음.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어머 저도 모르게 죄송해요. 뭔가 그래야 되는 느낌? 이게 지금 고급 음식점에 가면은 아는 냄새. 네. 거기에서 이렇게 볶고 있는 셰프. 멋있습니다. 완성. 아, 끝났나요 벌써? 네. 향을 맡으면은 그 야채들 향이 다 따로따로 다 나요. 맛이 궁금하죠. 맛있을 것 같아요. 식감과 간이 또 중요하니까 좀 덜어드릴게요. 또 불어서. 야채들이 사각사각하게 입안에서 씹혀서 그리고 닭가슴살은 역시나 불에 볶아서 가열을 했기 때문에 더 질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가온이도 아버님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뚝딱 반찬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영양 반찬 할당 걱정 없는 닭고기 양파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국물 요리 없이 밥과 반찬만 있는 식단. 짜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국물 요리는 없을까요? 오늘의 요리! 어머님 그때 식사할 때 보니까 전골이랑 뭐 국 같은 게 없던데 주로 안 드시는 편이세요? 아, 아무래도 당 관리하면서 염분 부분에서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자제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전골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염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물 요리. 당류에 좋은 우엉을 넣어 더욱 색다르고 맛있는 소고기 우엉 전골을 만들어 볼 건데요. 깔끔하고 담백한 전골의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전골 국 하면은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육수. 딩동댕. 육수가 생명이죠. 다시마 육수 낼 건데요. 네. 염분 있죠. 이건 이렇게 젖은 몇포로 제거를 해놓고 시작하면 되는데요. 다시마를 찬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육수를 내주세요. 어느 정도 우려내면 이제 적당하게 육수가 나왔다고 보면 될까요? 양이 많지 않으면은요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하고요. 지금 맑게 똑똑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예요. 자,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우엉인데요. 섬유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혈당 수치 조절하는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건강한 채소죠. 뿌리 채소죠. 껍질은 칼 뒤로 이렇게 그냥 긁어서 벗겨주면 돼요. 우엉은 연필을 깎듯 썰어주고 남은 부분도 비슷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자, 이제 어머님이 해볼 차례.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너무 잘게 하고 있네요? 아니요, 아니요. 잘하고 계세요. 식초 약간 이렇게 한두 방울 살짝 넣어주고 이게 갈변 방지도 있지만 우엉에 좀 쓴맛도 없애줘요. 칼질을 한번 해볼 건데 양파. 양파, 파, 두부는 썰고 버섯은 결대로 찢어주세요. 달걀을 풀어줄 건데요. 신선한 달걀이네요. 네, 아주 신선한 달걀이네요. 예. 이 달걀을 좀 특별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필요한 게 김발이에요. 지금 김밥 싸는 거 아닌데 왜 김발이? 네. 달걀을 쌀 거예요. 달걀을요? 네. 궁금하시죠? 네. 우선은 풀어줘야 돼요. 우선은. 달걀을 풀어 살짝 섞어준 후 미지근한 물에 달걀물을 부어줍니다. 몽글몽글해지면서 살짝 익으면 김발에 부어 돌돌 말아 모양을 잡아주세요. 달걀이 굳도록 한김 식혀주면 깔끔한 국물 요리에 어울리는 예쁜 달걀 고명 완성! 재료를 한 대 모을게요. 네. 제가 놓아드리는 위치가요. 냄비 안에서도 자리 잡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시에 재료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념장 만들 거예요. 어머님이 한번 양념 조절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호에 맞게 한번 넣어주세요. 조선간장, 진간장, 맛술에 설탕, 후춧가루를 넣고 충분히 녹을 때까지 골고루 섞어 양념을 만듭니다. 재료를 볶아주는데 이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위치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먼저 팬을 달궈주시고요. 네. 참기름으로 하셔도 되고 일반 기름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이거를 먼저 살짝 양파 볶는 느낌이 아니고요. 네. 굽는 느낌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센 불에서. 손질해 놓은 양파와 버섯, 대파, 그리고 두부, 고기, 우엉도 하나씩 구워가며 접시에서의 위치와 똑같이 냄비 안에 자리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재료를 각각 하는 이유로 각각 채소의 풋내도 없애주고 네. 그리고 고유의 맛을 살려주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만든 양념 이거를 축이면서 또 살짝의 간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둘러요. 네. 쭉쭉 육수를 바로 다시마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줍니다. 막 비졌지 않고 네. 이대로 익혀줄 거예요. 이제 끓어오르면서 보면 지금 이런 거품이면서도 고기의 지방, 기름기 그리고 불순물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네. 이걸 이렇게 건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슨 향이 나요? 향. 자, 바꿔볼게요. 이제 자세히 조금 맡아보세요. 우엉인가? 맞아요. 아, 이 아까 살짝 쓴 향 나는 그게? 네. 지금 우엉의 풍미가 굉장히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마무리 할 건데 우리 달걀 네. 얹어주세요, 이쪽에. 마지막으로 김발을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놓은 달걀 고명과 참기름을 넣어 한 번 더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건강한 맛있는 전골이 완성이 됐어요. 네. 어떠세요? 가은이 아빠랑 가은이랑 그리고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식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소고기 우엉 전골 완성! 오늘의 요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닭가슴살은 삶고 가지는 얇게 썰어줍니다. 남은 가지와 닭가슴살은 먹기 좋게 준비하고 구운 가지 위에 양념에 버무린 속재료를 넣어 돌돌 말아주세요. 담백하고 맛있는 닭가슴살 가지말이 완성! 다시마 육수를 우리고 우엉은 연필 깎듯 썰어줍니다. 양파, 파, 두부, 버섯을 손질하고 양념을 만드세요. 재료를 굽고 양념을 넣은 뒤 육수를 부어줍니다. 달걀 고명 참기름을 넣고 한 번 더 끓여주면 혈당 걱정 없는 국물 요리 소고기 우엉 전골 완성! 짠! 우와. 자, 와, 아버님이 준비하신 요리, 그리고 어머님이 만드신 요리
준비가 됐어요. 드셔보세요. 네,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전골 맛보시고. 와, 우와, 맛있다. 담백하고 재료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렇게 전골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아까 간을 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이런 맛이 난다는 게 좀 신기하고 네. 앞으로도 자주 해먹을 것 같네요. 닭가슴살 가지마리와 소고기 우엉 전골, 오늘의 행복 레시피로 인정합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현미 씨네 집. 그 전에 음식 만드는 거는 일이었다고 하면 다녀온 이후에는 가족들이나 제가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요리가 생겨서 매우 기분이 좋고요. 이제 앞으로도 좀 이제 가족을 위해서 좀 요리 좀 뭐 그거 외에도 많이 좀 해볼 생각입니다.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